지난 25일 의정부 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GTX-D 노선에 광명 시흥역 설치를 발표했는데요. 이에 대해 광명 씨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이날 발표에 따르면 GTX-DEF 신규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체 반영하게 되는데요. 그중 1단계 노선은 대통령 임기 내 예비 타당성 조사와 통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. 그동안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도시 성장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상위 기관인 경기도 및 관련 기관에 GTX 광명 경유를 건의하는 등 노선 유치를 위해 힘써왔습니다. 이번 발표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GTX-D 노선 계획은 광명시 땅을 지나가는 수준이었기에 그간 광명시가 GTX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이와 더불어 GTX를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뿐 아니라 광명시 광역교통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. 한편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,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비해 신천, 한, 신림선, 광명, 시흥선 등 서울과 경기를 잇는 다양한 광역철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광명시민이 클릭하고 싶은 정보만 담은 광명클릭이었습니다. 좋아요, 광클해주세요.